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화나는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목해 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사명을 주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 상대방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 이것을 내려놓고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는 말하기를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를 막아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 형제와 불화해서 형제의 말이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내게는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는 삶, 마치 맞디다가 진설병을 만들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 성심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맞디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의 인물 가운데 그를 기억하고 그의 행적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